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여성분들 최대한 빠르게 결혼하고 싶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만 체크하고 보완하셔도 결혼 성사율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는 거의 업계 최초 청기 누설이에요. 나는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네 가지. 오늘은 여자 편입니다. 첫 번째, 외모 관리가 되어 있나? 이 외모 관리는 예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쁘지는 않아도 일단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됩니다. 최소 본인 나이처럼은 보여야 해요. 동안이면 더욱더 좋고요. 그리고 여자는 피부와 머릿결이 생명인 거 알고 계시죠? 외모를 가꾸고 꾸몄을 때 남자들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높은 가치로 나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 있어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모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혼 자금 그리고 같이 부담할 준비. 남자에게 묻혀가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제 남자들도 정말 다 알아요. 2019년 남녀 1000명에게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을 조사해보니 결혼에서 신혼집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집에 혼수를 포함해서 5대5로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어요. 이만큼 요즘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요즘 사회 현상에 맞춰서 반반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 여성분들도 나름 결혼 자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직도 신데렐라를 꿈꾸나요? 내가 만약 의사 남편을 원한다? 그럼 예당금으로 기본 3억은 준비되어 있는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 해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 집안은 그 집안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 나이는 적당한지, 내 외모가 연예인급인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잘생기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여기에 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죠? 하지만 그런 남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여자도 그 정도가 돼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한반에 40명이라면 그중 잘생기고 돈 많은 집 아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공짜로 신데렐라를 꿈꾸지 마세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네 번째, 결혼 생각이 없는데 홧김에?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간을 보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현재 있는데 성에 안 차서 어떤 곳인지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기는 정말 결혼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내 남은 인생의 설계를 하고 싶어서 오는 곳이에요. 홧김에 그냥 지금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감정이 앞서서 오시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자가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혼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너무너무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이 중요하죠. 엄마나 혹은 맨날 내 말만 맞다고 하는 내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말고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나를 봤을 때 냉정하게 결혼 상대자로 몇 점을 줄지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현명한 연애와 결혼 생활이 되길 한방언니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방언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